동작적인 그런 어떤 포즈, 이제 손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게 바로 이 작, 요번 전시의 출발이었고,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 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죠. 그 뿔을 하다 보니까 또 삶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와니까, 그러면 내가 가장 옆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의 나무다는 거죠. 그래서 내 마음과 자연의 나무와 그런 어떤 형상들을 작품으로 매치를 시키는 거죠. 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한. 그 한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자, 어머니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내가 어릴 적에 보았던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 답답함 한, 그런 한도 뿔로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그 형상을 대비시켜가지고.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손이라는 동작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한 겁니다. 결국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의미가 존재에 대한 그 인증이니까 좀 아름답게 세상을 보자는 그런 어떤 테마죠.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삶의 인식이 어느 식으로 가느냐는 것을 풀어내보는 거죠. 내하고 삶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뭐랍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드로잉으로 표현한 거죠.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선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인간 관계의 연결고리들이죠. 그런 부분을 갖다가 표현하고 진취적인 부분을 가지자는 것이 큰 테마의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